K9 자주포 등 우리 국군의 첨단 무기에 규격 미달해 불량 부품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인터넷에서 배운 성형 기술을 이용해 시술도 하고 가르쳐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남에서 개발한 장미 품종 종묘가 로열티를 받고 해외에 수출됩니다. 외국에 로열티를 내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무인기 시장을 과감히 개척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K9 자주포와 K1A1 전차 등 우리 군의 첨단 무기에 규격 미달의 불량 부품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영세업체들이 떨어지는 기술력을 숨기거나 검사 비용을 아끼려다 일어난 일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 K1A1에 들어갈 부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입니다. K1A1 생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방산업체는 이 원본을 복사해 부품 성분 함량의 수치와 시험한 날짜를 고쳤습니다. 최근 6년 동안 134차례에 걸쳐 이 같은 위조 성적서는 K1A1 전차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국방기술 품질원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사본으로 받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창원지검은 이 같은 수법으로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업체 등 45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와 직원 등 53명을 기소했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입니다. 시험 성적서 위변조 관행이 군수품 납품업체에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의뢰 비용 부담 회피 등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산 명품 무기 1호로 꼽히는 K9 자주포와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도 규격 미달의 불량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비핵심 부품이어서 전투 능력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안전사고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대규모 방산업체와 하청업체가 경남과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방산 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의사 면허 없이 최근 유행하는 성형시술을 해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불법 성형업자들은 인터넷에서 배운 성형시술법을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준 기자입니다. 얼굴에 수술용 실을 넣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매선요법의 홍보 동영상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동영상을 보고 시술법을 배운 뒤 무면허 성형시술을 해온 업자와 브로커 등 3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데 잘못된 일행이신데 인터넷에서 배웠습니다. 불법 시술업자들은 가정집 등에서 필러와 보톡스 등을 280여 차례 시술해주고 1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성형 시술업자들은 이곳에서 최대 1천만 원의 강습료를 받고 지인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비용이 병원의 30% 수준이라는 말에 100여 명이 시술을 받았지만 일부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엄청 작았고 화끈거리면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없고. 일부 한의사들은 불법 시술업자들과의 모임까지 만들어 시술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술을 배운 후 자기들이 아는 다른 업자들과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을 구입하여 경찰은 불법 성형 시술업자 2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경남에서 개발한 장미 품종 종묘를 해외에 수출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으로 종묘의 로열티를 내야 하던 우리나라가 종묘 수출국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대 하나에 여러 송이 꽃을 피운 장미. 스프레이 품종인 이 장미는 경남 화훼연구소가 지난 2010년 개발한 프리선입니다. 큰 꽃 한 송이보다 작은 꽃 여러 송이를 선호하는 일본과 호주 등에서 인기 품종입니다. 프리슨 품종의 종묘를 인도에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수입자는 인도 최대 장미 수출 회사입니다. Spread in the institute grows well in our environment. We are planning to plant Frisun in our greenhouse in India. 첫 수출 물량은 종묘 5,000포기,
로열티 $5,000로 우리 돈 530만 원의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인도 현지에서 증식시킬 때마다 한 포기당 $1씩을 더 받게 됩니다. 로열티를 받는 종묘 수출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몇 년 지나면 또 받고 그래서 어쩌면 육종은 반도체와 같은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우리 농민들은 최근 3년 동안 외국 종묘 회사에 장미 로열티 105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은 우리나라가 화훼 종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프리슨 품종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세계 세 곳에서 현지 적응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험 재배가 진행 중입니다. 성공 여부에 따라서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KBS 창원 뉴스가 마련한 항공산업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항공산업이 바로 무인기 분야인데요. 세계 7위 수준인 우리나라 무인기 분야는 항공산업 가운데서도 전망이 밝은 블루오션입니다. 오정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틸트로터. 좁은 공간에서 헬기처럼 위로 올라간 뒤 프로펠러를 앞으로 이동해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240, 250 도달, 현재 260. 미국은 유인 틸트로터, 오스프리 개발에 5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10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기동력 무인기는 세밀한 지상 관측을 할 수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분야. 한 장소에 다시 오려면 며칠씩 걸리는 인공위성이나 멀리 떨어진 정지위성보다 가까이서 고정 관찰할 수 있어 개발 성공 시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선진국도 어렵다는 고도 5km까지 도달해 25시간 동안 비행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인기는 항공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노력 여하에 따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에서도 현재 무인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시장이 그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민간 무인기 시장 우리가 선도 제품을 들고 그 시장에 들어가면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로 항공산업의 블루오션 무인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전국 국립박물관의 대표 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은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2주일 만에 8만 5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긴 세월을 지나온 문화재들이 말없이 관람객들에게 다가옵니다. 제주 덤무니 토기는 기원전 1만 년 전에 만들어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 1964년 의령에서 발견돼 50년 만에 처음 경남을 찾은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은 온화한 고구려인의 미소를 닮았고 신라 천마총 금관은 삼국시대 금관 가운데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백제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무령왕릉 귀걸이와 목걸이는 처음으로 충남 공주를 벗어나 관람객과 만납니다. 서울이나 경주 같은 데 가서 봐야 되는데 한 군데서 보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이번 전시회에는 선사시대와 고대 문화, 불교 미술과 도자기, 회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전국 13개 국립박물관 대표 문화재 150여 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평소 교과서나 책에서만 접할 수 있던 문화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2주 만에 8만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아, 어디서 교과서에서도 내가 한번 들어본 유물들이야. 이렇게 한번 보시고 유물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부분에 가장 포인트를 맞춘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검찰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에서 강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덕수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 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5+1 핵심 전략 사업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에서 경상남도는 기계융합, 항공우주, 첨단 나노, 해양 플랜트, 항노화, 국제관광단지 조성에 6개 5+1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인 제프리 존슨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성공 전략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하 원장은 과학기술 발전과 경남 미래 50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적조가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됐지만 피해액은 지난해 5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사실상 소멸에 들어간 올해 적조가 75일 이상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지만 피해액은 53억 원으로 지난해 247억 원의 5분의 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먼바다까지 적조 예찰을 확대해 어업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조 특보를 빨리 발령한 것이 긴 적조에도 지난해보다 피해액을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창원 지역 대표 업종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창원 매가지수가 지난 2분기보다 8.7%, 금액으로는 5조 4천억 원 정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창원 지역 기계와 전기, 전자 등 메카트로닉스 분야 47개 상장사의 주가를 나타내는 창원 매카지수가 3분기 말 현재 3,992.69포인트로 2분기보다 8.7%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매카지수가 4,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1년 5월 지수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경상남도의 산하기관과 공기업 구조 혁신 방침에 따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13명을 감원하는 구조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감원 대상은 연구관과 연구사 등 13명, 이는 도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직원 84명의 15.5%에 이르며 조직은 10개 과를 6개 팀으로 줄였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발전연구원과 도립거창, 남해대학 구조조정안은 내년 2월과 6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창립 9년 만인 오늘 공식 해산했습니다.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지난 2005년 10월에 창립해 지역민과 함께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 환원운동 등을 펼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지난 9년 동안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발간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경남은행 지역 환원을 위해 앞장섰지만 BS금융그룹이 최종 인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한 함양 지역의 인명피해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가 유일하며 2,200억 원의 재해 대책비를 투입한 이후 홍수 피해가 급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